과학관, 보통 과학관 가서 관람하고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그날은 이제 오후에 별도의 미팅 시간, 그 앞에 과학관 앞에 그 잔디 광장이 있어서 날씨도 요즘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잔디에 모여갖고 이런저런 또 뒤풀이나 이런 이야기 저런 게좀 미팅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거까지 다 계획을 지금 해놨거든.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제 딱 이제 제일 저만 신규인 거예요? 그날은 그렇죠? 혼자밖에 없지. 일부러 그날 잡은 게 이제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아, 그 일정을 어제 들어가지고. 이런.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뭐 분위기는 있을 거고. 또 과학관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또 이렇게 이것저것 관람하고 구경하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분위기도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지긴 좀 쉽지 않을까 보통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모임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때 야외 행사를 일부러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럴 때 모여야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대화도 쉽게 되고 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아무튼 잘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재료 샀던 사진 보니까 램프가 두 종류를 산것 같던데. 램프.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냥 골라서 쓰려고. 그래서 어떤 걸로 쓸 거예요, 지금? 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궁금해서 어떤 걸로 사용할 거고, 뭐, 그래서 그거에 따라 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할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램프가 정확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집어넣고 노트로 조여야 가공이 이제 고정이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걔는 고정을 하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종이 박스 같은 데 고정하기 쉽지 않을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다가 고정할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종이 박스 같은 거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딱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제 겉에서 보이는 건 깔끔하니까. 지금 이 경우는 램프가 이 안에 들었어요. 안에 들어서 여기 은은하게 불빛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건데 이건 뭐 만드는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이제 문제는 램프도 램프인데 이 스위치 이거 고정하는 거 이게 또 생각보다 손기술이 좀 필요해서 지금 다행히도 이게 둥근 형태 스위치를 샀죠. 그래서 아마 둥근 형태라 가공이 좀 이거 네모난 거보다는 좀 쉽긴 할 텐데 이제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구멍을 뚫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믿어보려고요 내가 일단 한번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가능하면 완성을 해서 다음 주니까 과학관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혹시 올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봐요. 그러니까 항공기 시스템에서는 약자를 많이 써요. 워낙에 회로도 안에 표현을 해야 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풀네임을 다 쓰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약자를 쓴다든지 이니셜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축약이 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는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줄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면 아 기술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이해도 되고 영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원어를 써가면서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해는 한다는 얘기지. 아, 그래? 그럼 나도 이거 아니까 그 단어만 툭툭 던져도 업무는 돼요. 그 소통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업무는 눈앞에 있는 장비나 뭐 기술, 교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니까 업무는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참 신경 경험들을 20대에 많이 하게 됐는데, 아, 언어라는 게 이런 또 특징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그때 많이 없앴죠. 같이 옆에 붙어갖고 통역이 붙었는데,
이 친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영어는 잘하는데 전문용어를 모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친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해.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 이 통역 아무 쓸모가 없네. 너 잠깐 빠져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전문 용어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소통이 되는 거야. 이미 나는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있고 저 친구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통역을 가르쳤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때 깨달았지, 내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혹은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특정 업계에서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그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뭐 명칭 이런 것들 그걸 알아둘 필요가 또 있다라는 거죠. 특히 첨단 기계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행기도 매뉴얼은 영어로 만들어요. 뒤에 나오는 버스, BUS, 버스라는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옴니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뭐 할 때 쓰죠,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들어만 봤어요. 아,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고. 어, 그러다가 서부 개척 시대에 여럿이 타는 함께 타고 다니는 지금의 버스 같은 개념이죠. 여럿이 공공으로 타고 있는 마차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렇게 좀 큰 마차를 만들어서 함께 타고 다니면서 어, 사용했던 마차 그걸 옴니버스라고 불렀고 이 말의 기원으로 지금의 버스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버스가 이 전기 시스템에서도 쓰여요. 이 색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리선이에요. 구리막대. 구리막대. 그러면 전봇대에서 들어온 선이, 그 큰 선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돼서 그러면 각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는 뭐 전등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뭐 벽으로도 들어가고 하나는 화장실로도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또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그 선이 지금 연결된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여기 지금 빨간색에서 하나 따고 노란색에서도 하나 따고 파란색에서도 하나 따고 그렇게 돼 있죠. 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세 가지 전기, 삼상이라고 불러요.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 때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전탑을 보면 네 가닥 전선이 지나가요. 어? 그러면 하나를 A, B, C상, 삼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마지막은 접지. 수백 개 시스템에 있는 전선을 다 발전기에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기에 있는 전선이 쭉 나와서 필요한 버스를 몇 개 만들어요. 이렇게 구리선으로. 그래서 이 구리선에서 이 버스에서 쭉쭉쭉쭉 또 세부로 따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굵직한 구리 막대 이걸 버스 바라고 불러요. 이해 됐죠? 그게 그 어찌 보면 이제 전원 공급 메인 전원 공급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집에 보면 스위치가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고 세 개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세 개 있는 건 요게 세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안에 요게 세 개가 들어있고 요게 요 위에 버튼을 만들어서 눌렀다 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요만한 스위치가 안에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위치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 구매했던 락커 스위치라는 것도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스위치를 앞에서만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 내부 스위치 안에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겉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